광진구 구의공원을 임시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고민정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고 의원은 서울시와 광진구에 불통 행정을 꼬집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의공원의 임시 터미널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힘 보태기에 나섰습니다. 집회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광진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민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진구청 역시 1만여 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에 대해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 광진구의 불통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 중 주민 의견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중재에 나서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은 바로 지자체장입니다. 또 지역구 시의원과 구청 관계자가 구의공원을 임시 터미널로 쓴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업 성과를 위해 광진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서울시, 신세계 프로퍼티 등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지역구 시의원 그리고 광진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는 걸 회의록 확인 결과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날 광진구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NIMBY 현상이라며 비난하지만 동서울 현대화 사업은 국가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으로 오히려 구의공원에 임시 터미널을 짓는 것이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반대하거나 국가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특정 사기업의 사업에 일방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편 일주일 전 주민들의 반대 서명부가 구청에 전달됐지만 약속과 다르게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광진구. 고민정 의원의 입장문 역시 광진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직접 수령을 거부하면서 소통을 둘러싼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